김정원, 장흥군 마천무, 로창야, 위신왈, 국가이재연미무, 시성연애, 연성보위보냐, 김점은 아뢰기를. 장흥군 마천목은 노장이온데 신에게 이르기를 국가가 제방사업에 힘을 쓰고 있으니 그도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성보가 보다 근본이라. 금년 변성포, 혹부수즙, 설약유급, 장여지하, 천목지연, 사혹유리, 원이채연지역, 이수성포. 지금 변방의 성보를 혹시 수선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급한 일이 있다면 장차 어찌할 것이냐? 고 하였습니다. 마천목의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하오니 원컨대 제방이 역사에 손을 돌려 성보를 수선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명금금 황색 위급서인 단령에 명령을 내려 황색에 가까운 세 곳과 서민의 단령위를 금하였다. 상이세겸, 명청춘 등강무, 명횡성 진보 등 처무기 지운 지물. 임금은 흉년인 바닥에 명령을 내리기를. 봄철에 무사를 강습하는 일을 정지하고 횡성 진보 등지로 하여금 그에 지공할 물건을 준비하지 말라. 고하였다.
을뇨/상솔백관 예문소천행절제 환업현천시사 경연 임금은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나아가 별제를 행하고 돌아와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전지 권내 배읍 호배급 중예시 함 산대소 임원사례 호글 의육전 금단 전지를 내리기를 권내에서 절하고 우팔적에 호배하는 것과 중외시 산 공공이 대소 임원이 사례로 불적에 호배하는 것을 육전에 의하여 금단하라 고하였다. 상왕명병 조판서 조말생 여의정보 육조이염 고명대 개왈 고명상왕소 주청야 상왕영지가야 주상리수 고명 부가이면 복경지 상왕은 병조 판서 조말생에게 명하여 의정보 육조와 더불어 고명을 맞는 예식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다 아뢰기를 고명은 상왕께서 주청하신 것이니 상왕께서 받으시는 것이 옳고 주상께서는 아직 고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면복을 입으시고 받을 수는 없사옵니다. 고함으로 상왕명 송대관 문어사신 이석희 구급무관 수각호슬 증사신 상왕은 예관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의하게 하고 석기 가돗 모관 수갑 호슬 등을 사신에게 선사하였다.
뇌조개, 병창부령사, 의공한 인념불회, 7일차 오인 2회차 오인, 인수부령사, 의내자 내삼례, 7일차 오인 2회차 오인 종지, 예조에서 개하기를. 경창부의 영사는 공안 인념부의 이에 의하여 실직 5명, 예비직 5명을 두고, 인수부의 영사는 내자 내섬의 이에 의하여 실직 5명, 예비직 5명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이수수강궁, 역상번선군. 수강궁을 수리하기 위하여 상번선군을 부리기로 하였다. 어편전시사, 잉치주, 육행입다, 참찬 김정진월, 전하위정, 당일준 금상황지법도 레조판서 허조진월, 중국지법, 유가법자, 역유부가법자. 편전에서 정사를 보고 술상을 마련하여 여섯 순배를 나누고 파하였다. 참찬 김정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시는 정사는 마땅히 금상 황제의 법도를 따라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니 예조 판서 허조는 아뢰기를, 중국의 법은 본받을 것도 있고 본받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하였다. 점월, 신현, 황제친 인최수, 상가신핵, 원전하효지 조알, 구연, 설관분직, 박유유사, 약인주친결죄수, 무문대소, 칙창원용법사, 정월, 만기지무, 전하의자 총람, 부가위치신다. 김정은 아뢰기를, 신은 황제가 친히 죄수를 끌어내어 자상히 신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하께서도 본받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허조는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관을 두어 직무를 분담시킴으로써 각기 맡은 바가 있사온데 조알 우연 로어 보현 일어득인 임직물의 의직물인 전하당신택대신 이장육초 위임책성 부가궁친세사 하행신직점활 신견 황제위탄막측 유륙부장관 주사실착 즉명금의위관 탈모예출 허조는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관을 두어 직무를 분담시킴으로써 각기 맡은 바가 있사온데 만약 임금이 친히 죄수를 결재하고 대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관을 두어서 무엇하오리까? 하였다. 김점은 아르 조알 채모 대신 포용소과 내인 주지공양 금이일 언지실 주륙 대신 납부가차 신위부다. 허조는 대신을 우대하고 작은 허물을 포용하는 것은 임금의 넓으신 도량이거늘 이제 말 한마디의 착오 때문에 대신을 주륙하며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는다면 너무도 부당한 줄 아옵니다. 고하였다. 점활 시황지제 부가부종 황제순신석교 고충국신서 무부송독 명칭가곡자 기간기무유사보호이단자 단암제제의 부득부연 김점은 시황의 제도는 따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황제는 불교를 존중하고 신앙하여 중국의 신하들은 명칭가곡을 외고 읽지 않는 자 없습니다. 그 중에는 어찌 이단으로 배척하는 선비가 없겠습니까마는 다만 황제의 뜻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하니 조알 숭신석교 비제왕성덕 신절부취 전매발일헌 지리번쇠 노형어색 조서서철지 색화연간 상시조이비점 허조는 불교를 존중하고 신앙하는 것은 제왕의 성덕이 아니옵기로 신은 적이 취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김점은 발언할 적마다 지리하고 번거로우며 녹이만 얼굴에 나타나고 허조는 서서히 반박하되 낯빛이 화평하고 말이 간략하니 임금은 허조를 옳게 여기고 김점을 그르게 여겼다. 상왕현 군자감청 곽촌충 내조청 랑리종규 왕사신처 문영명례 상왕은 군자감청 곽촌충과 예조청 랑리종규를 보내어 사신의 처소에 가서 고명을 맞는 예식을 문의하게 하였다.
하침 온총사관 오승범 하도 송성립 의금부 이지조충 좌로설 국가나온 지사 이보수야 시몬의 종사관 오승범 하도 송성립을 의금부에 파옥하였다. 이들은 조충좌가 나라에서 시몬을 잡아오라는 기미를 누설시킨 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한 때문이었다. 영접사판 한성권 홍대자 중학에 40번 상왕면복교영 금상공의옥회 수상왕영입관 홍대절후 양왕승전 상왕근동퇴립 금왕수명사은 영접사 한성 판윤권홍이 중화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사신의 말이 상왕은 면복 차림으로 교회에 나가서 고명을 맡고 금상은 홍의를 입고 옥대를 띠고 상왕과 함께 맞아서 왕궁으로 들어와 절에 절을 하고 두 왕은 전상에 올라와서 상왕은 동쪽 가까이 물러서고 금상은 고명을 받고 사은하라 고합니다 하였다. 의금부지 조변 태량 금청각 신고를 통 문초충 자료설 기사 부직수고 지주 상황화에 금부부공 물동 의금부 제조 변태량 등은 박신이 유동에 이르러 조충자가 비밀에 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을 듣고도 즉시 고발하지 아니한 주상을 추천하니 상황은 말하기를 지금 큰 공을 세웠으니 논하지 말라 고마웠다.
상황 지주, 전사은사리원 부사리스무, 명리주문사박수. 상황은 주연을 베풀어 사은사리원과 부사리스무를 전세하고, 주문사 박신을 환영하여 위로하였다. 경상도관찰사보 외적소로토회 반인 김득관 등 이명도 진양원 외적 조천함 유어삼월 작모 중국연해지지 상황명역소득관 등 경상도관찰사의 보고에 외적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중국인 김득관 등 두 명이 진양에 도착하여 하는 말이 외적이 전선을 만들고 있으니 필경 3월경에는 중국 연해 지방에 난리를 일으킬 모양이라 고합니다. 하였으므로 상황은 역에 하명하여 김득관 등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상황명 대신월, 증욕 이양령 어강화, 금판사지, 약어강화 측 외구가려, 차태비지 질심위, 상욕상견. 상황이 대신에게 명하기를, 진작부터 양령을 강화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만약 강화로 옮기게 되면, 외적의 염려도 있고, 또 대비의 병세가 매우 위태한데 항상 보고 싶어 하는 처지라. 당유고 1호원 부급현 위한부소 명지양근 만약 갑자기 연고가 생길 적에 길이 멀어 미처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한이 될 것이니 양근에 두도록 하라 고하였다.
병조계, 청파로원량역, 인물조잔, 이천송문서심극, 박사상수, 병계정파상황종지, 병조에서 개하기를. 청파와 노원 두 역은 인구나 물산이 메마르고 쇠잔한데 전달하는 문서는 가장 번거로우니 각급 관청의 상수는 모두 다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므로 상황은 그대로 따랐다. 레조판서 허조계, 김득관 공상이도, 의선보료동, 전주예당, 약호선포, 명득관 입주, 이외고 혹선장모, 칙사위부가 상연지, 예조판서 허조가 개하기를. 김득관의 진술장이 이미 도착되었으니 먼저 요동에 알리고 미리 방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만약 먼저 알리지 않고 김득관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아뢰게 하려다가 혹시 외적이 먼저 난리를 일으키게 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은 그렇게 여겼다. 박신월, 득관약판, 조청필지하국 여외소 지근교통 부여류지 상황소차의 정박은의지 은활 선부공산부가 유득관역부가 당위급전 견득관 입주종지 박씨는 아뢰기를 득관이 만약 돌아가게 되면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외국과 땅이 가까워서 서로 통하는 줄로 알 것이니 머물러 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므로 상황은 좌의정 박은을 불러 의논하니 박은은 아뢰기를 먼저 진술장을 보내는 것도 옳지 않고 득관을 머물려 두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볼간 물지 합치기 조기 올량 합천 호자한 척목 알등대 헌소물 볼간 무지 합치기 조기와 올량 합천 호자한 척모가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대조개, 김금기명, 이금용, 청수외방각관 김금기명, 명포조개 직급가 종지, 예조에서 배하기를, 금은으로 만든 그릇을 회수하고 포조로 하여금 그에 대한 가격을 계산하여 주도록 하시옵소서.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상원초어 수강 군청문 20관급 군사조여의 경조의금보 훈련관 군기강관 개면 호구복수조 상원은 처음으로 수강군 정문에 나아가 무관 및 군사의 조회를 의식과 같이 받았다. 거기에는 경조의금보 훈련관 군기감의 관원들이 다 참여하였다. 그 후 다시 조회를 받지 아니하였다. 개성 유구리 도군 회상 3명 개사분 개성 유구리 도군이 임금의 이름과 음이 같아서 이사분으로 고쳤다.
조개, 2품 이상 편집자, 로꼬선호, 3품 이하 편집자, 1종산 관서반 종지, 예조에서 비하기를, 2품 이상의 편집을 가진 자는 자목에 기록하고, 3품 이하의 편집을 가진 자는 한결같이 산관의 반열을 따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강원도 행대 김종서복 명언, 경차관 김습 이손위실, 고중답 험상왈, 차진부 극지인, 가령헌 부추 핵통증. 강원도 행대 김종서가 복명하기를, 경차관 김습이 흉작을 풍작으로 품며 과중하게 간평했습니다. 고 아르니, 임금은 말하기를, 이야말로 토색질하는 놈이니 사헌부로 하여금 엄중히 처벌하게 해야 한다. 고하였다. 영리정보사리정한태, 조관수역, 이유고어기집자, 하중소임, 개미안변, 원자빗물수역상월, 연. 영리정보사 유정헌이 기하기를, 조정의 관원이 자주 바뀌게 되어 그 직위에 오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맡은 임무에 익숙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자주 이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은 그러겠다. 고하였다.
사헌부청금 주홍마첨 종지 사헌부에서 주홍색 비단으로 말의 안장을 꾸미는 것을 금지하게 하여 달라고 청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이한 확지 재전 위의영 곳은 명포 조특 47품로 한화계 아홉 판전으로 의영고 승을 삼고 호조에 명하여 7품관에 해당한 녹을 특사하였다. 개해 / 시사 대사헌 허지기왈 김한로 부가부주 청치여법 상왈 여탕경에 정사를 보았다. 대사헌 허지는 아뢰기를 김한로는 그대로 둘 수 없사오니 법에 의하여 처치하옵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은 다시 의논하겠다 고하였다.
뇌조개, 행직풍대, 일종산관, 사신도북한 금서대 종지, 예조에서 개하기를. 현직에 있는 자의 관대도 일제히 산관의 것과 같이 하며,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때는 서대를 금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황제견태감황엄 해정사관록 소경 한화부사 홍려사 승류천지절 봉골에서 왕명결체붕 잡희이영지 상위편폭 조신이조복 출령우모하루 명나라 황제는 대감황엄을 보내어 정사광록 소경 한화부사 홍려시 승류천과 함께 부절과 고서를 받들고 와서 왕명을 전달하게 되므로 체붕을 메고 자피를 베풀어 영접하였다. 임금은 편복을, 조신은 조복을 입고 모하루에 나아갔다. 사신장지, 상어장전지서, 솔군신군신령 사신지장전 외하마, 봉절구입장전, 안치우룡정, 출장전, 백관전도, 사신제절고구, 상제사신부, 김고의장구합 잡히되어상에 사신이 당도하자, 임금은 장전의 서쪽에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친히 사신을 영접하여 장전 앞에 와서 말에서 내려 절고를 받들고 장전에 들어가 용정 안에 고이 모시고 장전을 나오는데 여러 관원이 앞을 인도하고 사신은 절고의 뒤를 임금은 사신의 뒤를 따르고 금고 의장 고압 잡히는 답한 지경복궁 상왕영명우궁문지회 사신봉철고 지근정전 상왕선배철고우전정 이박자 경복궁에 당도하자 상왕은 궁문 밖에서 고명을 영접하고 사신은 절고를 받들고 근정전에 당도하니 상왕은 전정에서 절고에 먼저 절을 하고 악차로 들어갔다. 상술군 신사백회승전 사신진수호명무상 상술불하정 여군신사백길 이박차복면복출 여군신묘사사배 군탕오사배 산호무조사배 이박차석복 임금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네번 절한 후 전상으로 올라오니 사신은 친히 고명을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받고서 들에 내려가 여러 신하와 더불어 네번 절하고 악차로 들어가 면복을 입고 나와
여러 신하와 더불어 멀리 사은하며 내 번철하고 향을 피우며 또 내 번철하고 만세를 부르며 춤추고 발구르며 내 번철하고 앞차에 들어가 면복을 벗었다. 사신봉철출 3급상왕출 전정지송 군신후철직대평권 2절안우북도상 상왕지관 여사신행사례 환수강궁 차상행사례 출어락자 사신은 절을 받들고 나가니 임금과 상왕은 전정에 나가 공경히 전송하고 여러 신하는 절을 인도하며 태평관에 담도하여 절을 궁무 위에 안지하였다. 상왕은 태평관에 와서 사신과 더불어 사례를 행하고 수강궁으로 돌아갔다. 임금은 사례를 행하고 나와서 악차에 들러 앉아서 여러 신하와 예를 행하였다. 군신 행례 디필 한확지압차전 행사 배례흘 상설연 위사신 증이안마 의복 예식이 끝나니 한확은 악차 앞에 와서 내 번처라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임금은 잔치를 베풀어 사신을 위로하고 안장 갖춘 말과 의복을 선사하였다. 상지여 사신행대야 한확사부강 상강지 매취미 급변 확부부 확 본국민 김해선기 제소견총 제육영지 소부경사 수고견한 임금이 사신과 더불어 행례할 적에 한확은 감히 그럴 수 없다 고 사양하는데 임금이 감번하여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한확은 잔치에는 나오지 아니하였다. 한확은 본국 사람인데 그 누이가 황제의 후궁으로 뽑혀 들어가서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 가닥으로 황제는 영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국경으로 불러들였다. 황엄봉선유 구화자 40인 인불경 지휘만장 황엄은 선유를 받들어 화자 공공상 40명과 불경을 인쇄할 종이 2만장을 청구하였다.
하례 조처랑 김명병 조처랑 김장 저랑 정민지우의 금부 이영 고시월 황의장야 예조 저랑 김영병 조 정남 김장 저랑 정민지를 의금부 옥에 가두었다. 이는 고명을 맞을 적의 황색 의장을 빼놓은 때문이었다. 이구명왈 제왕 이천 하치 주제 치식광어 통인 현덕계일 국지표에 리필선 어유후 그 고명의 말하기를 제왕은 온 천하의 주인이라 다스림은 인을 널리 하는 데에 있고 현덕은 한 나라의 모범이라 후계자를 두는 일에 먼저 관심해야 한다. 진승천명, 통어만방, 수정회육, 일심무간, 고간현명덕, 이인권복, 인정적예, 이치화리, 소위 중계속 이게 중심이야. 나는 천명을 받들고 만국을 통솔함에 안정시키고 회유하여 조금도 차별 없이 하는지라. 어질고 덕 있는 자를 뽑아 한 나라를 맡기고 인정과 편의를 따라 교화를 이루게 하니. 이것은 계승을 준비하고 대중의 마음을 집결시키자는 것이다. 내자 조선 국관 리태종의 내주장자 제부덕 부감계사 이제삼자 상위 효체력하 위국인치 소속망 가립위사 차이년도 부극김사 진걸휴치 전습이위 조선국관 이태종의 휘에 주청해 마다들 이제는 부덕하여 뒤를 잃을 수 없고 셋째 아들 임금의 휘은 효도하고 공순하고 학문에 전심하여 나라 사람의 총망이 되고 있으니 그를 세워 후계자를 만들고 동시에 나이 늙어 맡은 일을 이겨낼 수 없으니 이로부터 휘양하고 왕위를 전습케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기로. 금특인소청 명예조선국관 세수월복 어휘 헌국소기 비석부승 유충가이사상 유교가이사칭 유형근가의 립신, 유인회가의 본문. 이제 그 소청을 특별히 윤허하여 조선 국왕을 삼아 그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아, 국가의 임무는 덕이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나니 오직 충성만이 윗사람을 섬길 수 있으며
효도 많이 어버이를 섬길 수 있으며 겸손과 근면만이 몸을 세울 수 있으며 인애만이 백성을 안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숙대한뇌 복자가명 무연복형 영초방자 흥제 그대는 더욱 조석으로 공경하고 조심하여 이 아름다운 명을 받아 거룩한 경사를 연장하며 길이 국가에 복되게 하라. 부디 명념하라. 하였다. 을축 / 상켠치 신사원숙 문안사신 인유초구급 복식 류천부수 병환전일소수지물 임금은 지신사원숙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고 따라서 초피 가도 초구과 복식을 선사했는데 유천은 받지 아니하고 아울러 전일에 받았던 물품마저 돌려보내었다. 상왕견병 조판서 조말생 문안사신 자시병 조당상 수 윤일이행 상왕은 병조 판서 조말생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케 하였다. 이로부터 병조의 당상관이 나날이 번갈아 다녔다.
중외군 신상 전침하, 상어 인정 전수하흘, 솔백관행 대평관, 연사신. 중외의 여러 신하가 전문을 올려 하례를 드리니, 임금은 인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서,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태평관에 나아가 사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상왕사 오직 미토 20석 진 로였다. 상왕은 오진에게 백미와 콩 20석을 내려주었다. 오진은 노련한 역관이다.